안녕하세요.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부 왕초보 차트바디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자, 처음부터 잘했다면 그건 주식이 아니다. 누구나 시작은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공부하지 않는다면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는데요. 내가 주식을 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왕초보분들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호동쌤이 정말 기초부터 쉽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워보시고 실력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불개미 주식학원 1부 왕초보 차트반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동쌤입니다. 기존의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캔들 거리량 이평선 같은 기본적인 것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 실전 입문에 앞서 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인 것을 읽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개미 주식학원 왕초보 차트반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처음 수업을 들어봤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정말 차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또 호동쌤 모셔봐야겠죠. 호동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쌤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네네, 일주일 만에 뵀는데 네. 어떻게 공부 많이 이렇게 하고 오셨나요? 공부요? 네. 좀 지난번보다 만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열심히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벌써요. 네. 네. 처음부터 바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네. 거요? 봉 아닐까요? 봉. 아, 캔들. 캔들. 캔들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러다가 이제 사실 많이 또 틀리기도 하죠. 그렇죠. 네. 저는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결국은 이제 차트라는 게 네. 사실 미래를 예측하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차트라는 건 결국 이제 과거의 데이터 아닙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인데 네. 저는 이러한 흐름을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차트의 과거의 흐름이다라는 건데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릴 적을 생각해보면 어릴 적 모습을 가지고 소위 어떤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어떻게 자라오는지 환경을 잘 보다 보면 이 아이가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직업을 갖겠다 어느 정도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공부를 하도 안 하고 맨날 축구만 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좋은 대학교는 갈 수가 없겠죠. 네. 약간 예체능 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아기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라면 당연히 좋은 대를 갈 거고 좋은 대학교를 간다라면 거기에 맞는 또 진로들이 이제 결정이 될 건데 결국 이제 차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인 건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자그마한 캔들, 거래량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요. 그런 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결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추세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것인가. 결국은 이제 추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차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에서는 이제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사실 차트를 매일 창을 열어서 보시긴 하지만 이 차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저희 수업 시간에는 이런저런 이론이나 설명보다는 딱 바로 차트를 보여주시면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또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 매매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네. 내 종목만 보게 되고 또 이제 과거의 흐름보다는 당장 현재의 캔들이 어떤가 현재 양봉인가 음봉인가 요거 하나로 이제 다음 날을 예측하거나 오늘 장중에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이제 섣부른 판단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왕초보 차트반은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청기 누설의 비밀 알려드리는 방송이 아닙니다. 만약에 혹시나 청기 누설의 비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여러분들 그런 방법을 알게 될 경우에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정말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와 매도 상호 간에 공방을 하기 때문에 뭔가 비법이 있다. 그럼 누군가는 그 방법을 반대로 활용해서 매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추세, 흐름을 좀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결국은 그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트를 반복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실전 차트들을 많이 보겠지만 사실 방송 시간이 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너무 짧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선물을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실전 차트 100선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100선. 네, 지금 오. 아직 완성은 사실 못됐어요. 지금 하고 네. 계시는 중이에요? 네, 아직은 네. 좀 자료를 만드는 중이라서 네. 제가 바로 오늘 방송 끝나고 드리겠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사전 예약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예약을 받아서 사전 예약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시면 제가 이 왕초보 차트반의 실전 차트 100선을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거고 사전 예약은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일단 이 노란톡의 왕초보 차트반 강의실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시면 되는데 왕초보 차트반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오늘 또 중요한 게 우리 선생님이 지금 실전 차트 100선을 열심히 만드는 중이라고 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거를 사전 예약을 신청을 해 주시는데 100분이 넘으면은 이거를 조금 미리 공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전 예약 신청을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또 입장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사전 예약 신청합니다. 많은 댓글들 올라오고 있죠. 와, 많은 분들이 지금 뜨거운 반응을 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못 들어오신 분들은 또 빠르게 입장을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처럼 저요 신청이요. 또 바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왕초보 차트만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0909 입력하셔서 또 사전 예약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여러 가지 차트를 또 한꺼번에 모아놓으셨다고 합니다. 급등전 차트, 급락전 차트 그리고 대표적인 여러 차트 패턴들까지 와 이거 100선 보시면 정말 차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전 예약 빠르게 참여해 주시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차트 100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강의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선생님께서 또 많이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무료로 제공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왕초보 차트만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0909 입력하셔서 더 빠르게 입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네. 이제 퀴즈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첫 번째 차트 보면서 시청자분들과 도훈 학생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차트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차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실전 차트 100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전 차트와 함께 더불어서 이러한 차트에서는 어떤 패턴이 보인다, 패턴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설명을 해서 드릴 예정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또 이렇게 실전 차트 보면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고 나니까 주가가 조금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차트를 보니 추가 상승이 나는 나올 것 같다. 나라면 이 자리에서 매수할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자, 요거 하락 나올 것 같다. 나라면 이거는 매도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2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퀴즈 시작을 합니다. 잠깐만 그 앞서서 아까 차트 100선 그 사전 예약 신청하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 예약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퀴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일지 하락일지 저 차트에서 여러분들 답을 이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과 하락 초록색 61선에서
좀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선에서 제가 또 지난주에 배웠던 수평선 그거 보니까 아래 꼬리들이 좀 달리는 것 같네요. 네. 저는 1번 상승으로 답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좀 골라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제 노란톡 강의실에서는 어떤 답들이 나오고 있을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번, 2번, 우리 태리님께서는 절대 2번, 2번으로 확신하고 계시고요. 지금 1번, 2번, 아뜨거 1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반 정도 상승관악이 네. 반반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첸도행님께서는 2번, 추세 꺾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내용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선생님, 네. 상승인가요? 하락인가요? 자, 일단은 우리 도원 학생도 네. 네, 1번이시고 네. 시청자분들의 절반 정도는 절반. 1번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1번이 맞을지 한번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요. 2번입니다. 아, 또 틀렸네요. 하락이죠? 네. 자, 왜 하락인지 한번 알아보면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아모텍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아모텍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인데요. 자, 일단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자,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3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37%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도원 학생 오늘 첫 번째부터 37% 하락을 벌써요? 기록을 하신 겁니다. 네. 자, 이 종목이 왜 떨어졌는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사실 아까 이제 제가 이전에 차트를 먼저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차트를 보게 되면 앞서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장 현재 시점만 보면 뭔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 도원 학생이 포인트 정말 잘 잡아주신 게. 그래요? 네. 요렇게 아래 꼬리를 일직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지를 잘 받는 것 같고, 60일 이동 평균선, 요 연두색 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이라 뭔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지지받고 반등할 것 같은 이제 분위기인데. 네.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한 이유는요. 자, 일단은 이전의 전고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낸 구간은 여기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만을 이제 주목해서 보셨을 건데 네. 당장이 아니라 예, 차트는 추세, 과거의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들 당장 지금 저를 보고 앞으로 10년 뒤에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측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과거 10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는가를 보셔야 여러분들 10년 뒤에 아 그래 호동쌤 앞으로 10년 뒤에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이전의 추세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장대 음봉 하나가 보일 텐데 자 이거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도원 학생 이거 안 보였죠? 아니 그거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멀리 있으니까 네. 안 보게 되거든요. 네. 안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대 음봉이 하나 있다라는 거는 이거 정말 치명적입니다. 자, 왜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건 장대 음봉. 자, 아까 우리 도훈 학생이 제일 처음에 캔들이 중요하다, 봉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예, 봉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데서 발생을 합니다. 장대 음봉이라는 건 그만큼 매도가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와 고가가 일치하다라는 거. 시초가부터 장중에 계속 매도로 내려 찍은 거죠. 그렇다면 이 장대 음봉은 시초가부터 종가까지가 강한 매물 저항이 돼버리죠. 자, 특히나 시초가에 대한 저항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시초가와 일치하는 구간은 웬만해서는 사실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글쎄 모르죠. 뭐 강력한 이슈라든지 뭐가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강력한 거래량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면 그런 구간은 사실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점에서 자,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단기 추세만 볼 게 아니라 과거에 이러한 장대 음봉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아, 이 구간은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결국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 이래야지 여러분들 손실을 피해 가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구간에서 잘못된 의사 결정했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난다라는 거. 자, 결국 하락 매도세가 세다라는 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 이제 차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네. 우리 도원 학생은 모르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도원 학생은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도원 학생한테만 문제 낼게요. 저한테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왜냐면 시청자분들은 압니다. 아, 그렇구나. 나만 몰라요. 네. 네. 자, 이거 혹시
상승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 이거요? 네. 근데 네. 여기 이쪽에 앞에 네. 좀 긴 은봉이 하나 있는 것 같네요. 아, 요거요? 네. 거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네. 이제 조금 돌다리를 좀 두드려 보고자 네. 하락할 것 같아요. 아, 조종이 나올 것 같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네.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 SPG라는 종목입니다. 네. SPG라는 종목이고 제가 어제 강의를 통해서도 역시 얘기 드렸던 건 이전의 장대 음봉이라는 거. 장대 음봉은 역시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종가까지 내려 찍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강한 매물대 저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음봉의 시초가와 이 구간의 추세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이 SPG라는 종목이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 관심 깊으셨던 분들이 자,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요 뒤에 음봉을 지우고 나면 차트가 너무 좋거든요. 딱 20일 이동평균선 딛고 반등할 것 같고 마지막 봉이 망치형 캔들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상승 베팅을 했다가 이틀 동안 이제 이렇게 하락 맞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결국은 단기, 나뭇만 보실 게 아니라 숲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차트, 결국 실전 매매를 하면서는 이전의 추세들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가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때 틀린 결정들을 안 하실 가능성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트도 바로 보면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앞으로 자 올라갈 것 같은가? 자, 올라갈 것 같다라면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아니다, 나는 이거는 앞에 차트처럼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과 락 두 번에 두 가지의 이제 보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쌤 보기가 2번까지밖에 없네요. 3번은 없나요? 네, 2번까지만 딱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보니까 전고점이 항상 같은데요. 그 이상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네네. 저는 맞고 내려간다. 하락으로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 답변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그동안 많이 올려주셨네요. 이제 건우님이 2번, 그 다음에 2번 쭉 나오고, 1번이 살짝 나오고, 지금, 1번이 다시 조금 많이 나오다가, 처음에는 2번이 훨씬 많았는데, 뒤로 갈수록 상승 답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 동동이님이 또 저랑 같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고점 일치, 이렇게 네. 또 써주셨고, 우리 태리님은 완전 하락, 확실한 답변. 뒤로 갈수록 또 1, 2번이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2번이 살짝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네. 도원 학생은 하락인가요? 네, 하락이요. 네, 하락입니다. 고점, 고점. 네. 자, 일단 그러면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네. 자, 아마 1번을 하신 분들은 네. 네, 보니까 차트가 이평선을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평선을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평선을 돌파하는 N자형 이제 계단 형식의 상승을 보신 것 같아요. 예, 딱 이평선들을 돌파하면서 정말 이쁜 추세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역시 하락이 와우. 크게 나오더라. 네. 자, 여러분들 근데 또 재밌는 소식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뭔데요? 도훈 학생 혹시 무슨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이상한 거요? 네. 이게 뭐 전저점도 이탈했나요? 아닌가요? 자, 모르겠어요. 이 종목명을 한번 보도록 종목명, 하겠습니다. 종목명. 자, 종목명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명 제가 적지를 않았네요. 아, 네네 뭐죠? 자, 이 종목은 아까 보여드렸던 아모텍이 네. 주봉으로 바뀐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 똑같은 종목입니다. 똑같은 종목인데 네. 어떻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자꾸 야 여기 보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뭔가 이평선을 안착하고 지지받고 야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눈속임에 속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역시 이전에 이 차트에 우리 도원 학생이 정말 잘 보셨는데 이 네. 고점과 이 고점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고 자, 이전에 여기 장대 음봉입니다. 장대 음봉인데 자, 이 음봉의 시초가와 종가가 전날의 시초가와 종가보다 더 높고 더 낮습니다. 하락장악형이죠. 하락장악형, 그야말로 하락 반전의 시그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매도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강한 저항대입니다. 그러니 이 구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건
이전의 저항 때 딱 맞물리면서 결국 여기도 하락 장악형이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서 주가가 37%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네. 진짜 일봉만 볼 게 아니라 주봉도 꼭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주봉 그렇죠. 월봉 이렇게. 일봉은 사실 네. 캔들이 너무 많다 보니 네. 또 역시 아까처럼 이제 단기간 캔들만 보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봉만 가지고 어렵다라면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다 보면 네. 그만큼 캔들 숫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사실은 추세를 더 보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 사실 아까 일봉은 아까 이제 도원 학생이 아 음봉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딱 주봉으로 봤을 때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쭉 보시면서 매매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자, 아마 우리 이런 구간들 보면 거래량 증가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 봤기 때문에 자, 요것만 딱 보게 되면 무조건 이제 상승할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를 자꾸 반복해서 보는 게 이 왕초보 차트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차트 바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차트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나는 이 종목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노란톡에 1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하락이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고 예, 아까 보기가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셨으니 자, 3번 나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3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3번 답을 찾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상승, 하락, 모르겠다. 아, 이제 두 번 정도 하락이 나왔으니까 상승이 나올 타이밍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또 이유를 열심히 또 제가 찾아봐야겠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 차트에서는 아래 고리가 또 많이 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서 뭐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놓을 볼 게 있을까요? 수평선을 긋는다고 치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엔 네. 상승으로 네.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어떤 분들의 답이 올라와 있는지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이 더 많아요. 1번이 확실히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번을 고르신 분들도 간혹 가다가 또 계십니다. 우리 아뜨거 불개님께서는 물려도 1번이라고 물려도 1번 이제 하락을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역헤드앤숄더 상승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네. 이번에는 확실히 좀 상승이 더 많아요. 상승할까요? 자, 아까 첫 번째 문제를 틀리시더니 네. 뭔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신 것 같아요. 도원 학생이. 네. 자, 그러면 이거 정답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상승이 맞습니다. 예. 네, 아까 손실을 좀 상쇄하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현재 이 종목의 이름은 PNH테크라는 종목이고 OLED 관련주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를 통해서 제시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3주 전에 제시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3주 전에 제시를 했는데 똑같은 이제 차트, 예, 제가 제시했던 차트를 제가 준비해온 거고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음봉이 좀 빈번하게 좀 발생을 해서 사실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음봉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역헤드앤숄더라고 하셨는데 사실 역헤드앤숄더는 없고요. 네. 예, 일단 추세를 그어보면 이렇게 저점들이 연결이 됩니다. 저점들이 연결이 되고 아까 우리 도원 학생이 네. 수평선도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수평선을 딱 그어보면 이전에 저항 때였던 이 양봉 구간에 대해서도 일치하며 여기 보면 이제 캔들이 대략적으로 4개 정도가 저점을 계속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점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면서 보통은 이걸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요게 이제 추세를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추세를 이해하다 보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실 건데 제가 사실 엘리어트 파동을 오늘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요거는 좀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노란톡에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 설명을 적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네. 강의 자료와 더불어서 이러한 패턴들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우리 이렇게 LNF라는 종목에 대해서 확산형 패턴이다라고 하면서 요거를 이제 제가 노란톡에 이런 기초 강의 자료에 대해서도 올려드렸는데
오늘 제가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이 형성되려면 어떤 식으로 좀 성립이 되어야지만 엘리어트 파동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란톡에 강의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동쌤 또 이렇게 실전 차트를 통해서 수업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좀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으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공부가 좀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방송으로만 보시고 딱 끝내지 마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말 호동쌤이 직접 준비하신 정말 풍성한 공부 자료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기초 강의 그리고 많은 동영상 강의들이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필수 교재, 왕초보 탈출을 위한 필수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요약본 10강을 드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 중요한 거 아시죠? 초보 탈출 기출문제 100선 함께 드립니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왕초보 차트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강의실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비번이 있습니다. 0909 입력하시면 이렇게 들어오셔서 정말 호동쌤이 직접 만드신 자료, 여기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요약본 10강에 기출문제 100선까지 모두 받아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주식 실력 쑥쑥 늘어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게 우리 호동쌤이 차트의 기본 100선 자료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사전 예약을 신청해 주시면 더 좋겠죠. 사전 예약 신청합니다. 이렇게 지금 올려주시면 되고요. 차트들을 총 100선을 이제 모아놓고 계시는데 보시면 급등전 차트, 급락전 차트, 대표적인 차트 패턴, 정말 차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실 수 있는 이 자료들 사전 예약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사전 예약 신청합니다.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100분이 사전 예약을 신청을 해주시면 또 미리 좀 자료를 받아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100분이 신청을 하시면 뭘 주시는 거죠? 제가 정말 이렇게 자료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드리는데 네. 제가 그냥 여러분들 뭘 바라고 이제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공짜로 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공부라는 거는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하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한다고 여러분 공부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고 내가 요즘에 실전 매매가 좀 꼬이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기초 강의 자료도 받아가셔서 일단은 기술적 분석 요약 10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패턴이 형성되고 이러한 패턴들은 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 적어놨으니까 기술적 분석 10강을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기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차트를 많이 보셔야 여러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실전 매매 실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글쎄요. 요행을 바라는 투자 방법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차트를 반복적으로 많이 보셔야 될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 결국은 그게 경험이 쌓이면서 실전 매매할 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전 예약 100분께는 예, 또 제가 우리 이 차트의 100선, 실전 차트 100선을 드릴 거고 또 추가적으로 100분이 넘어가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일단은 먼저 20선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사전 예약 신청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신청합니다. 대경님께서는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까지 남겨주시고 지금 이렇게 사전 예약 열심히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 차트 기본 100선 자료 받아보시면 차트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완전히 전문가처럼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도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100분께서 이렇게 사전 예약을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 좀 미리 맛보기로 20선을 먼저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사전 예약 신청합니다. 또 빠르게 지금 또 올려주시면 되고요. 차트 이제 자료 받아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노란톡 왕초보 차트만 검색을 하시고요. 나옵니다. 바로 이때 들어갈 때 입장할 때 비번이 필요한데 0909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사전 예약 신청합니다. 바로 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또 내용 이어서 들어볼까요, 선생님? 네, 다음 또 차트를 바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를 잘 보시길 바라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뭐 상승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인데. 자, 요거 차트가 만약에 내가 장중에 매매를 하다가 이 종목을 만났다라면, 자, 나라면 이 종목은 더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1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요거 많이 올라간 것 같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2번을 남겨주시면 되고, 네. 우리 도원 학생도 잘 보시고, 네. 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 네. 일단 어려운데. 자, 지금 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살짝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 전에 네.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네. 지지가 나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수평선 한번 쭉 보면은 그렇게 그어야 되는가요? 아니면 좀 더 위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그어야 되나요? 아, 살짝 헷갈리는데. 그러면은, 이 선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네. 다시 뭐 할까요? 아, 여러분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너무 어렵네요, 네. 지금. 어려우면 시청자분들의 찬스를 네. 쓰셔도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답변 먼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가 너무 이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1번이 더 맞네요. 지금 확실히 1번이 더 많아요. 1번이 쌤 상승이죠. 네. 2번이 나중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1번 쪽으로 답이 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저는 따라서 1번 상승으로 1번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요. 하락이죠. 2번입니다. 네. 자, 아까 좀 손실을 상쇄를 하셨는데 다시 손실을 더 누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종목명은 SBB테크라는 로봇 관련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요거 역시 제가 앞서 PNH테크에서 얘기 드렸던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를 해보면 좀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노란톡에 강의 자료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엘리어트 파동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엘리어트 파동에서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까 PNH테크는 저점이 계속 일치하면서 올라가는 추세였다라면 여기는 저점이 하나 깨지면서 이탈하는 흐름이고 두 번째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봤는데 자, 고점은 자꾸 높아만 집니다. 네. 높아만 지고 저점은 낮아지면서 자, 파고가 점점 커지죠? 네. 파고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는 바로 무슨 패턴입니까? 확산형 패턴입니다. 확산형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죠? LNF의 패턴이 확산형 패턴이다. 자, 확산형은 수렴삼각에 완전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점차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겠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전에 산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점이 두 개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고점이 세 개가 형성되면서 파고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네. 봐서 요거는 바로 확산형 패턴으로서 주가가 떨어진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차트도 하나 보면서 또 이야기해볼까요? 네. 자, 현재 차트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또 다 비슷해 보여요. 네, 이것도 확산형 아닌가요? 네. 자, 비슷해 보이는데. 네. 자, 요거 이제 상승할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1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난 아니다. 이거는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2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 차트는 좀 이제 이평선들이 거의 네? 약간 정배열처럼 생긴 것 같아요. 선생님. 정배열이요? 네. 아닌가요? 정말 정배열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앞에 좀 긴 장대 양봉이 있네요. 장대 양봉이 좀 발견된 것 같아요. 아, 여기 장대 양봉이요. 네. 네. 이제 점점 혼란스러우시죠? 이게 공부할수록 네. 조금 알면 더 어렵다고 더 네네.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2번이 맞네요. 그러면 저는 네. 하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요? 네. 시청자분들의 혹시 정답이 하락이 많아서 그랬나요? 일단 저기 앞에 은봉이 조금 그 바로 앞에 은봉이 있고 네. 그리고 21선
저항을 좀 받은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하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답도 한번 네.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자, 제가 아까 필급 봤을 때는 2번이 조금 더 많았는데 다시 보니까 1번이 더 많네요. 저항받고 하락, 수익 올리고 님께서는 저항받고 하락이다. 저랑 비슷하게 의견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뜨고 불개미 님도 하락 2.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1번도 많으시고요. 지금 반반입니다. 반반. 네. 선생님, 그만큼 어려운 차트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반반이라서. 네. 차트를 보면서 제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면 사실 이 차트만 보고는 여러분들 사실 무난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전혀 문제될 거 없거든요. 네. 차트 봤을 때 뭐 우리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네. 도훈 학생이 어떻게든 짜내서 이제 예, 음봉을 찾아내고 네. 뭔가 저항대인 것 같고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나? 그러니까요. 네, 전혀 숨겨진 의도가 사실은 차트에는 없는데 네. 이 차트의 중요한 거는 자 일단은 정답은 하락이거든요. 오. 하락인데 네. 이 차트의 중요한 게 뭐냐면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의 과거 차트입니다. 과거 차트고 이 차트의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거래량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거래량. 네. 자, 왜냐면 제가 이 차트를 왜 준비를 했냐.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혼동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상승하고 그죠? 그다음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감소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자 건전한 조정 받았으니 올라갈 거야라고 예, 손절매를 안 하고 버티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차트의 흐름을 많이 보다 보면 재밌게도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전에 지금 거래량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여기까지는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자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상승 후에 조정받고 재차 상승하는데 이 상승 구간의 거래량이 적죠. 네. 자 거래량이 적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결국은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뜻인데 반대로 상승할 때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건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세 번째 상승에서 거래량이 더 증가했다라면 이거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에 매수세가 약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는 건전한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주가가 쭉 떨어질 때도 거래량은 계속 감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래량 감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야 요거 건전한 조정이야 단기 조정했다가 다시 반등할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큰 손실을 보시는 누를 여러분들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제 주가와 거래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 중에도 하나가 이건데 많은 분들이 사실 거래량을 볼 때 단순하게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 자, 요거 이제 매집봉이다 하고 이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고 거래량도 이제 결국은 주가의 추세와 흐름을 보면서 거래량의 흐름을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거래량이 꾸준하게 증가할 때 보통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반대로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주가 역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차트 또 보면서 그러면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차트도 그러면 잘 보시고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지 네. 하락할 것 같은지 네. 자 상승할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아니다 나는 하락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되게 네.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윗꼬리가 한번 달리면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달리는 것 같아서 네. 길게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위로 달렸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헷갈리지 않고 하락으로 2번으로 답을 하도록 네.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2번이 훨씬
많으신 것 같습니다. 1번이 한 30% 그리고 이제 2번이 굉장히 많으시고 고점 저항 하락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하시는데 자 답변 확인해 볼까요?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데 의심의 네. 여지 없으십니까? 윗꼬리를 볼게요.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정답은요 바로 하락이 맞습니다. 네.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엄청난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고요. 와. 자 오늘 하루 동안 많이 떨어진 THN이라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일단 우리 도원 학생이 포인트 너무 잘 잡아주셨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17% 떨어졌는데 이전의 고점들이 계속 일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맞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자리가 양봉이었다면 아. 양봉이었고 별로 이렇게 하락 패턴이 아닌 뭔가 양봉, 고점이었다면 사실 괜찮았을 텐데 이게 오히려 정말 유성형으로 떨어지면서 하락 매도가 많이 쏟아졌던 구간을 똑같은 구간에서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이전에 뭐 장대 음봉이라든지 내지는 윗꼬리가 이렇게 긴 패턴들이 반복되면 결국은 강한 매도 물량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여러분들 자꾸 반복해서 이러한 추세 흐름들을 반복 속단을 하셔야 여러분들 실전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실 가능성 높다라고 네.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보다는 좀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열심히 이제 방송 참여해 주시면서 퀴즈 맞춰주시는데 오늘 또 중요한 게 이 차트 기본 백선 사전 예약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쌤이 지금 차트 기본 백선 자료를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데요.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신청합니다.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제 100분 넘 함께 신청을 하시면 다음 주에 20선 미리 맛보기로 좀 공개를 하신다고요, 쌤? 받아볼 네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오늘도 계속 실전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우리 정답을 많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너무 헷갈려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차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 사실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 이런 차트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익숙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처음에 신입사원 때는 다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2년, 3년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떤 일을 맡아도 전천후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주식도 여러분들 자꾸 차트가 새롭습니다. 마치 첫사랑 같은 겁니다. 자꾸 올라갈 것만 같고 나만 설레고 나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짝사랑, 짝사랑. 그렇죠. 네. 하지만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하죠. 익숙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제 우리 여자친구 오래 사귀어 보십시오. 여자친구 기분이 어떤지 다 압니다.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복 속달이 중요한 거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료 괜히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 시간이 부족한데도 괜히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차트 많이 보시라고 실전 차트 100선 준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전 예약 많이 해주시는 만큼 다음 주에 일단은 20선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초보개미님께서 딱 맞는 말씀해 주셨는데 강의 들을 때는 알겠는데 혼자 하면 잘 안 보여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왕초보 차트반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0909 입력하셔서 입장을 하신 다음에 사전 예약 신청합니다. 또 바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내용 확인해 볼까요, 쌤? 네, 바로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실전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아마 우리 틀리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 차트 준비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틀릴 때, 나는 이것도 틀리고 있네. 나 이거 주식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에 틀려봤죠,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요. 저 호동쌤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왜 틀렸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간엔 틀려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을 통해서 반복하게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틀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바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다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현재 차트 앞으로 더 상승할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1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아니다, 하락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저 강렬한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또 저의 시선을 또 뺏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거의 모두 지금 90% 이상이 1번으로 답변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1번. 간혹가다 이제 2번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뭐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저는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번 누굽니까? 자,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럼요. 틀려도 됩니다. 그냥 네. 여러분들 자신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찍지 마십시오. 찍지 말고 여러분들 일단 주관적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아, 이게 왜 틀렸는가를 알아가시고 실전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차트 제가 반복적으로 좀 얘기했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답은 이제 상승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이러한 구간에서 정말 내가 떨어질 것 같아서 괜히 패스를 하게 되면 수익 볼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요. 자, 현재 이 차트는 아진산업이라는 예, 오늘까지도 정말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왜 올라갔을까가 중요한데 요 패턴 뭡니까? 장대 양봉. 예, 장대 양봉 다음에 이 양봉의 몸통을 절반을 깨뜨리지 않는 음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이제 양음양 패턴이라고 얘기 드렸죠. 자, 양음양 패턴은 뭐하고 비슷하다? 바로 수렴삼각형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수렴삼각형처럼 양음양 패턴이 비슷한 케이스고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추세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주에도 좀 설명드렸지만 예, 오늘 방송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서 양음양 패턴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글까지 다 적어서 노란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럼 다음 종목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차트 예, 상승할 것 같은지 하락할 것 같은지 바로 지금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네. 상승할 것 같다 1번 남겨주시고 아니다, 하락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2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시간이 또 얼마 없으니까 저기 앞에 있는 음봉의 거래량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저는 하락으로 가도록 하겠고 우리 시청자분도 2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쌤. 네. 볼까요? 자, 그러면 정답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보기 전에 자 여러분들 보조지표 이렇게 많이 해봤자 차트가 정말 복잡해봤자 의사결정하기 힘듭니다. 네. 자, 이거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죠?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배웠지만 어떻게 된다? 예, 주가는 대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가의 흐름을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도원 학생 포인트 정말 잘 잡았습니다. 네. 장대 음봉, 엄청난 매도, 예, 엄청난 매물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서 이 우리엔터 요 종목이 결국 강하게 저항대 맞으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게 지금 거의 7개월 동안 하락 중입니다. 7개월 동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자꾸 제가 실전 차트를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자, 뭔가 여기서 기법, 예, 캔들 패턴들 요런 거 찾아봤자 사실은 실전에서 적용이 하기 힘듭니다. 소위 뭐 적산병 나오면 주가가 올라간다. 실제로 적산병 나왔는데 장대 음봉이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자, 운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운전할 때 여러분들 줄자 갖고 다닙니까? 옆에 차하고 차간 거리 여러분들 직접 재면서 운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운전을 자주 하다 보면 그 거리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도 역시 과거의 추세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실전 강의 자료에 대해서도 노란톡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활용해서 수익 내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 희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사전 예약 신청하신 분 100분이 넘으셔가지고요. 다음 주에 맛보기 20선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 차트 다음 주에 또 있을 이 20선 선공개도 만나보시고 강의 자료, 실전 이제 기출문제 자료들 선생님 만드신 거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초보 차트만 검색하셔서 비밀번호 0909 입력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잘한다면 그건 주식이 아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왕초보 차트반. 오늘도 호동쌤과 함께 1시간 동안 알찬 수업 들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 꿀맛 주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